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제 시간. 시제 시간을 너희들이 만약에 신경을 쓰려면 당연히 품사는 뭘 봐야 된다? 동사. 그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시제, 그러니까 메인 동사, 그쵸? 동사로 나와 있는 애들의 시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던 거 얘들아, 과거형에 네 가지 있고, 맨날 하잖아? 미래형에도 네 가지 있고, 이런 것까지 잘 봐줘야 되는 거. 너희들이 맨날 틀리는 게 이 정도다, 여러분. 문법적으로든 영작을 할 때든 해석을 할 때든 이 세 가지만 조심을 하자. 제목부터 갈게요, 여러분. 일단 와세 1번 뜻 동사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무엇이라는 뜻이 가장 1번 뜻이야. 의문사로 what 무엇 하면서 의문사로 하는 거.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거 그건 너무 쉬우니까 빼버렸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는 거에서 와세 1번은 동사하는 것, 2번은 무엇이 동사하는 지. 그럼 이럴 때도 뭐예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저번에 numb little bug에서 나왔었어요. gutter 하는 거 세 가지 뜻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get to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붙이자. have got to. got 아니면 gotten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ot을 빼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have to. 그래서 get to 같은 건 얘들아 동사하게 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have 같은은 지금 막 동사하게 되다니까 어차피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건 이 세 개 중에서 사실은 have to예요. must, should나 must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잘 붙어 해석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들아 살아남아야만 하니까 막 이거 할 때 gotta survive 나왔었죠. 저번 시간에 numb little bug에서도.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한 남자가 해야만 하는 것. 한 남자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되죠? 둘 다 잘 어울리고요. 제목으로도 잘 어울리지. 그럼 지금 여기서 어가 들어가니요. 이제 많이 너무 많이 해서 얘들아 요새는 선생님이 따로 이거 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어와 더의 가장 얘들아 공통점은 뭐라고요? 명사가 쓰는 모자. 그쵸? 근데 어는 그냥 일반적인 모자고 더는 왕관같이 되게 특별한 모자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어를 쓴 건 뭐지 얘들아? 그냥 일반적인 남자라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솔직히 일반적인 남자라는 게 나를 나타내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러는 거지. 오케이? 내가 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왜? 나도 일반적인 남자잖아.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서 지금 유가 빠졌어요. cut 이라고 그냥 시작을 해요. cut에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얘들아. 동사의 3단 변화가 다 cut cut cut이야.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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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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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 이게 현재형인지 즉 동사 원형인지 아니면 과거형인지 아니면 아예 얘들아 형용사의 화살표까지 바뀌는 PP형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잘려진 나의 heart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할게. 네가 뭐 했어? 잘라? 버렸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잘려진 나의 heart라고 하고 싶어 하면은 얘들아 my cut heart 하던가 my heart cut 하던가 얘들아 순서가 좀 바뀌어야 돼. 오케이? 너는 내 마음을 잘라버렸어 이러는. 그리고 about 할 때 선생님 요 그림 기억하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주변에 왔다 갔다 알짱대는 느낌. about은.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라고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bout을 쓸 때 요 그림 기억하라고 했어 얘들아. 주변에 이렇게 알짱대는 거. 그래서 about 3km 했으면 얘들아 3km가 이렇게 3km가 이렇게 있으면 2km 3km 있으면 이 주변에 알짱거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주변을 알짱거리니까 대략 그쯤에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out이 뭐라고 여러분? 약, 대략.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희들이 학교에서 설명을 들으면 숫자가 나오면 뒤에 숫자 표현이 있으면 about을 약, 대략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평소에 얘들아 about을 얘들아 요 그림대로 기억을 해놓으면 얘들아 굳이 숫자 표현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약, 한두 시간 안 되지 얘들아? 한두 번배 때 중에서 번이죠.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내 마음을 이러는 거지.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내 마음을 네가 잘라버렸어. 이거잖아, 얘들아. 시간 나왔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로 가면 시간, 셀수 있는 명사로 가면 번, 배, 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한두 번쯤 내 마음을 잘라버렸어. 이거 무슨 말이야?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너한테 한두 번 정도 잘렸잖아 이러는 거잖아, 얘들아. 차였잖아 이러는 거잖아. 내 마음을 네가 아프게 했잖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한두 번쯤 내가 고백했는데 잘렸잖아, 내가. 내가 자른 거잖아. 네가 날 잘라버린 거는 뭐예요?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지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는 필요하지가 않아 동사예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외우지 말고 얘들아, 요걸 꼭 기억하세요. 필요로 하다. 왜 선생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뒷부분이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to question 했을 때, to 동사 했을 때 너희들이 이거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니들을 필요하다라고 외우면 뒤에서 to 부정사를 붙일 때 to 부정사 2번이요라고 잘못 문법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동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이건 동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명사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정확하게 뒷부분을, 얘들아, 여기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1번이에요. 뒷부분을 정확하게 명사 동사하는 것을 이라고 정확하게 하려면 너희들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 로 하다라고 꼭 외워야 돼, 얘들아. 니들을 동사. 오케이? 너는 필요로 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니드도 그렇고 퀘스천도 그렇고 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오케이? 니드가 필요. 근데 동사는 필요로 한다. 퀘스천은 질문이죠, 당연히. 오케이? 근데 질문한다도 괜찮은데 얘들아, 질문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퀘스천은 좋아요. 에스크랑 너무 비슷하게 가지 말고 질문을 던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의문을 갖다라는 느낌까지 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필요가 없어. 필요로 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을? 의문을 던지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을. 이거죠. 뭐를? 이유를. 여기 보세요. 그냥 이유가 아니야. 아무 이유나 하나 가져오는 거 아니지, 얘들아. 위에서 나왔던 네가 한두 번쯤 내 고백을 거절했잖아. 그러면 그 고백에 대한 거절의 그 이유예요. 이해됐어? 이런 거할때 더잘 보라는 거야. 이런 거할때 더가 핵심이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 내가 한두 번, 네가 한두 번 정도 나를 찾던 그 이유 궁금해할 필요 없어. 자, 알고 싶지 않아겠지, 사실은. 그치.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도 난너 좋아할 거니까 이러는 거겠지. 이유 알아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 나는 어차피 너 계속 좋아할 텐데 이러는 거지. 여기서 필요 없다라는 건 별로 안 궁금해.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러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니 거거든.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난니 거니까 나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말해줄 필요도 없어. 오케이? 자, 나는 알고 있어. 동사라는 것을. 것을. 이렇게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건 거의 90% 생략합니다. 맨날 대, 그쵸? 자, 동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자, 뭐예요? 진다는 것을. 동사부터 빨리 찾을게. 나는 알아. 것을. 그것을 알아. 그것이 뭐예요? 진다는 것을 알아. 동사부터 빨리 찾을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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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이죠. 우리 얘들아, 이거 부정대명사라고 있어요.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부정은 얘들아 낯의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어. 이 뜻이에요. 지금 우리 부정대명사 하면서 다른이라는 말이랑 또 다른이라는 말이랑 the other이라는 말이랑 얘들아 그림까지 막한번더 그리진 않을게. 그냥 봐도 딱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other은 뭐라 그랬지? 중간에 껴있는 다른 놈들, 여러 놈들. other은 무조건 복수에만 넣는 애야. Other people, other books 이렇게. 그럼 another은 뭐였죠? 중간에 언이잖아요. 중간에 딱 하나. 그러면 더가 붙는 거 얘들아. The other에서 얘는 단수도 되고 딱 하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이건 단수 복수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핵심은 더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더는 왜 넣는다 그랬죠?
마지막 잘했어요. 마지막 나머지 하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싹다 긁어서 여러 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속 나와, 얘들아. 시험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 오케이? 영어가 좀더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근데 영어가 좀더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돼. 딱 보는 순간 알아. 더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마지막 것까지 다 탈탈 털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얘들아, 뭐 나온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the other 했죠. 이거 왜 그럴까? 기억하세요. 해석은 이거야. 자, 나 알아. the other. 마지막 한 사람이, 그치? 마지막 한 사람이 others 아니잖아. 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이 싸움에서 진다는 거 내가 알아. 왜 the other이라고 표현했을까? 맞아, 현지 마지막 사람이 본인이다. 마지막 사람이 본인은 맞아요. 근데 왜 another이 아니라 the other일까? 자기 스스로 특별하니까. 끝까지 자, 여기서 너는 특별해서 넣는 게 아니야. 마지막이라서. 끝까지. 자, 보통 얘들아, 일부 다처제, 일부 다부제, 일 국가, 일처 다부제 국가가 아닌 이상 사랑은 몇 명이서예요? 한 명이서요? 두 명이서예요. 그러면 얘들아, 한 명이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할 때 상대방이라고 해석해요. 상대방. 이해되지? 상대방. 그럼 이거 뭐야? 상대방이 싸움에서 진다는 거 알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이 누구야? 나지. 이 원이 너구요. 그치? 너랑 나랑 싸우면 너보다는 the other, 나머지 남은 내가 진다는, 지는 싸움인 거 알아. 이러는 거야. 우리 싸움이 항상 내가 지잖아. 근데 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사람은 둘이서 하지. 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너고, the other, 마지막 한 사람은 나잖아. 근데 항상 내가 지는 싸움이라는 거 알아. 오케이, 여기서 지금 얘들아, 특별한 싸움 아니야. 그치? 일반적으로 무슨 싸움을 하든 이런 느낌이잖아. 오케이, 일반적으로 무슨 싸움을 하든 the other, 그 싸움에 너와 싸우는 상대방인 바로 내가 지는 싸움이라는 거 알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정대명사의 더가 핵심이 됩니다. 오케이, 자. 왜냐하면 보기 위해서 누가 네가 웃는 것을 자 메인 동사가 뭐예요? 메인 동사가 뭐예요? 지각 동사입니다. 보다 듣다 느끼다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 지각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이거 얘들아, 일단 동사 원형은 무조건 외워놓고 얘들아, 왜 ing가 어울리냐면, ing 2번이에요. 웃고 있는 너를 보는 거야. 오케이? 이거 문법적으로 가도 얘들아, 웃는 것을 봐요. 여기선 이렇게 해석되는데, 얘는요, 현재 분사라고 하라 그래. 웃고 있는 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얘들아, 투부정사는 왜 투부정사라고?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투에 일단 뭐가 붙는 거? 투에 어떤 품사가 붙는 걸 투부정사라고 해요? 투에 동사가 붙는 걸 투부정사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의 부정은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무 뜻이 많아서 뭐로 해석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이 투부정사야. 다시 한번 기억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얘들아 나한테만 배우면 그냥 이거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투부정사 하는 데들아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 오케이. 얘가 지금 투에 동사 붙은 게 뭐라고요? 투 부정사고요. 여기서 부정은 not이 아니라 뜻이 들을 게 많아서 뭐예요? 뭘로 해석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들아 one another the other도 얘들아 부정대명사. 왜 부정대명사 얘들아? 대명사가 뭐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잖아. 아까 얘들아 the other이라는 말이 나라는 명사를 대신했잖아. 그래서 대명사야. 근데 왜 앞에 부정이에요? 정확히 누군지 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아까 사랑을 둘이 산다 그랬지. 만약에 얘를 원이라고 정해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he other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를 원이라고 정해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he other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원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말잘 기억하세요. 여기서의 부정은 not이 아니다 얘들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얘들아 뜻을 지금 내가 이렇게 다섯 개로 해놨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10개가 되잖아. 10개가 넘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그나마 추려놓은 거고 오늘 나오거든? 오늘 선생님이 얘들아 6번에 if도 있어요.
투부정서가 if의 뜻도 있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오늘 나와. 그래서 투부정서는 동사에 to를 붙이면 뜻이 드럽게 많기 때문에 얘들아 투부정서고요. 오케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은 것 중에 투부정사 6번 뜻이 있다. 뭐라고요? if의 뜻도 있어요. 오늘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얘들아, 아, 투부정사의 뜻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3번 뜻을 강조하고 싶어.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다른 거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in order to예요. 동사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때 in order to로 하면 다른 투부정사랑 헷갈릴 일이 없겠지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투부정사는 뜻이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3번 뜻, 우리가 목적이라고 외워. 학교에서는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뭐로 바꿀 수 있다?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얘들아 짜증내지 말고 아 투부정사의 뜻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3번 강조하기 위해서. 소외조 투도 있기는 한데 얘들아 소외조 투까지 같이 외우면 좋고요. 이거 기억 안 나도 in order to는 꼭 외워주세요. 됐어? 됐어? 그래서 투부정사 3번은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맨날 나오는 거 because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 난 네가 웃는 걸 보기 위해서 어떤 싸움이든 내가 진다는 거 알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지 여기서 끊으면. 근데 지금 no가 있으니까 당연히 no든 not이든 얘들아 일단 동사랑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내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데 no는요 no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 명사고요. not은요 동사랑 같이 붙어야 돼. 가지지 않았다. 해석은 어차피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no flow를 가졌다 예요 정확히 가져와요. 오케이, flows라는 명사에 붙기 때문에 not이 아니라 got이에요. 선생님, 반대로 get이라는 동사에 붙은 not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만약에 너희들이 got이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하려면 got not이 아니라 뭐예요? don't, didn't죠. got이니까 이거 과거형이니까. 그쵸? 만약에 이걸 지금 동사에 붙여서 not을 쓰려면 didn't get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no예요.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해석은 같이 갑니다. 너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너는 결점이 없기 때문에. 자, 나는 아닙니다. 비동사는 그냥 나 붙여도 되지, 얘들아. 나는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투부정사는 얘들아, 앞으로 할 것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고요. ing는 하고 있는 거, 했던 거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try to가 되면 뭐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노력하다, 시도하다. ing가 되면 뭐라고요? 이미 한번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 to be야. 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지. in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part-time 러버가. 자, 우리 아르바이트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르바이트 영어 아니야 얘들아. 아르바이트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 독일어. 독일어예요. 되게 되게 세게 발음 아르바이트 막 이러더라고. 되게 세게 발음하더라고. 독일어예요 그거. 독일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영어에서 할 때는 part-time job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너희들이 얘들아 계속 기억해두면 좋은 게 얘들아 보통 얘들아 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있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대충 8시간 정도 일하는 걸 우리가 풀타임 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보통 풀타임은 당연히 24시간이어야 되는데 잡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이상은 일시키면 노동청에서 뭐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 풀타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쪼개갖고서 일을 하지. 물론 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쪼개서 일하는 걸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 쪼개서 파트로 일을 해요 해서 part-time job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part-time job 이러면 얘들아 아르바이트라고 하고 full-time job 하면 약간 정규직 이런 느낌이 나와요. 정식 직원, 정규직 이런 느낌이 나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job은 아니고 러버니까 얘들아 part-time 러버니까 얘들아 좀 가벼운 사이겠지. 아르바이트 사랑이 아니라 얘들아 인연이 아니라 그쵸? 가벼운 인연이 되는 거 노력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 너한테 얘들아 사인 어떻게 해주세요?
네 이름을 내 이름을 그치 내 이름을 사인해서 올려줘라는 거야. 이 말이 돼요? 내 이름을 올려줘. 어디에다 올려줘? 풀타임 러버에다 올려줘. 이 말이 돼요? 사인업이잖아. 내 이름을 사인해서 올려줘. 풀타임 잡. 풀타임에다 내 이름을 올려줘. 무슨 말이에요? 나 너랑 굉장히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해석할 때 나 너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기선 잡은 아니니까 얘들아. 풀타임을 24시간으로 봐도 되지. 나 너랑 24시간 함께 하고 싶어. 그냥 중간중간 조금 같이 하는 거 싫어. 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sign me up for 얘들아. 외울 필요 없지 얘들아. sign 내 이름 이렇게 sign해서 올려줘. 결제에 올려줘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for 얘들아. 4번 뭐 있다고요? 등가교환. 내 이름을 결제 그 파일에 올리면 뭐가 오는 거야? 풀타임이 나한테 오겠지 하는 거. 그래서 또 한 번 for.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1번처럼 얘들아 풀타임을 위해서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근데 등가교환을 꼭 기억하세요. for. 됐어? 나 너랑 가벼운 관계이고 싶지 않아. 나 24시간 너와 정확하게 같이 있고 싶어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자 나는 왜냐면 너의 것이니까. 나는 전부 다 너의 것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목은 괜찮았어. What a man gotta do 라는 표현이 제목은 괜찮았어. 왜 남자가 해야만 하는 것 딱 떨어지잖아. 남자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딱 떨어지잖아. 근데 지금 여기 후렴 부분에서 얘들아 계속 반복되는 건 사실은 질문이에요. What a man gotta do 하는 건 얘들아 지금 남자가 뭘 해야 할까 하면서 질문이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문이면 사실은 이게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그치?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하면서 두나 더스나 디드가 얘들아 왔어야 되잖아 얘들아. 가라 가지고 얘들아 지금 원래 줄여놓은 걸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해부투로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얘들아 말을 할 때 I love you 라고 말을 하는 건 나는 너를 사랑해지만 You love me? 하면서 올리면 얘들아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받아들이죠. 굳이 Do you love me? 이렇게 안 해도 말을 할 때는 얘들아 왜 말할 때는 얘들아 그 발성이 보이잖아 얘들아 끝을 올린다는 게 보이니까 말할 때는 그럴 때는 조금 문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더즈 조동사 더즈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물음표로 봅니다.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요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여자든 남자든 얘들아 man은 한 사람이고요. 여자든 남자든 men으로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자는 woman, women 이렇게 읽어. 오케이? 이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계속 무엇을 해야만 할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하고 있고요. 또 한번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totally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가둬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업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컵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업이지, 얘들아. 저 위까지 쭉이죠. 이게 업이에요. 오케이? 아까 사인업도 얘들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올리는 느낌이었잖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 위까지 쭉 다 해서 업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100%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use up 이러면 얘들아 use는 뭐라 그랬죠? 쓰다죠. 근데 use up은 뭐라 그랬지? 했었어. 다 써버리다. 그렇죠. 끝까지 위쪽까지 끝까지 다 써버리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다 소모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up이라는 표현은 그냥 위 말고 쭉 올라가서 끝까지 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 여기도 얘들아 완전히 끝까지 다 이러는 거지. 내가 너에 의해서 완전히 끝까지 다 갇힌 상태가 되려면 그치? 되기 위해서 대체 뭘 해야 할까? 날 좀 가둬주잖아 얘들아. 나를 너라는 세상에 가둬줘. 이거잖아 얘들아.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날 좀 가둬줘줘 이거 지금. 그치? 나를 너라는 세상 너 네 마음 안에 가둬줘 이러는 거지. 근데 완벽하게 가둬줘. 나 거기서 안 나올 거야 이러는 거지. 안 나오고 싶어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도 하나. 자 내가 여기서 지금 얘들아 맨을
선생님이 자꾸 내가라고 해석을 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어. 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계속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만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프레이 바뀌면 무슨 뜻? 기도? 얘가 기도 기도하다. 얘 프레이는 뭐예요? 먹이. 먹이 희생양이에요. 완전 다르지? 먹이 희생양이에요. 뜻 달라요. 잘 보세요. 끝까지 잘 보세요. 오케이? 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또 한 번 되기 위해서 너의 마지막에 굿나잇이 되고 너의 첫 번째에 굿데이가 되기 위해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괜찮아. 너의 24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괜찮아. 또? 이 표현이 되게 얘들아 되게 나는 좀 로맨틱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봐봐, 너의 마지막 굿나잇.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너한테 잘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첫 번째 굿데이,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잘 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뭐죠? 연인이에요. 그치? 네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걸 얘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너한테 마지막으로 잘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너한테 첫 번째로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너의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가면 얘들아 이건 결혼하자는 얘기도 되죠. 그쵸?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어떻게 돼? 잘 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고 잘 잤어? 처음으로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요런 표현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남자가 뭘 해야 될까? 남자가 뭘 해야 될까? 또 한 번 했어요. 너한테 100% 완전히 저 끝까지 다 잠겨있는. 그치? 네가 나를 가두고 잠궈버려 이러는 거야. 나 어디 못 가게. 딴 여자한테 못 가게. 그쵸? 잠궈버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뭘 prove, 입증하면 좋겠니? 뭘 보여줘야 되겠니, 이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어? 뭘 입증하면 좋겠어? 이렇게. 자, 이건 명사 표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proof라는 표현. 이렇게 입증하면 증거물 되는 거지. 증명서 되는 거지. 오케이? 계속 얘들아 뭐예요? 너한테 100% 갇혀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 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노래를 보다 보면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You was. 말 안 되지, 얘들아. You was 말 안 되잖아. 이거 지금 학교에서 배울 때 얘들아 뭐라고 배웠어요? You were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왜 돼요? 이거 일단 노래니까,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You was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거 뭐야? 라고 귀에 잘 들리는 효과가 있어. 이해되지? 너희들도 보잖아. 이거 뭐야? 왜 You was래? You were인데? 그치? 그럼 이건 얘들아 약간 문법에서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잘 들어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You were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너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지. 되는 인 것을. 뭐하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셀 수 없는 시간을. 너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야. 너 꽤나 노력해서 시간 낭비 중이었구나. 이러는 거야. 그치? 너 꽤나 노력해서 시간 낭비 중이었어. 자, 멍청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뭐뭐 위에라고 외우고 영어를 공부하면 이런 거 해석을 절대 못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쓰지도 못해. 이해되지? 멍청한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 이게 무슨 말이야?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물론 얘들아 뭐 spend on 하면서 시간을 뭘 쓰다라는 거에 오늘 쓰긴 하지만 이건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접촉이에요. 그럼 멍청한 사람들한테 붙어서 너 꽤나 시간 낭비 중이구나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어디 속에서 시간 낭비 중이에요? 싸구려? 선, 줄 속에서죠.
지금 여기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연극 같은 거 볼 때 아니면 시 같은 거 볼 때 라인이 뭐죠? 대사죠. 잘했어. 대사지. 그럼 여기서의 라인은 대사들이지. 그럼 누구의 대사들이야? 이 스튜피드한 사람들의 취판 대사들 속에서 이러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하나 더 생각했을 때 얘들아 앞에 스튜피드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라인 탄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치? 어떤 라인에 붙기 위해서 얘들아 꽤나 노력하잖아요. 이 사람 라인에 붙어야 돼. 그쵸? 근데 그게 스튜피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쉽 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 속에서 거기서 줄 서려고 그럼 인도 되게 잘 살지 얘들아. 오케이? 멍청한 사람들한테 붙어서 그 싸구려 줄 안에서 아둥바둥 그치 줄 서려고 너 되게 네 시간을 너무 노력해서 낭비 중이었구나 이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낭비 하지 마라는 거잖아. 나는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는 나예요. 절대로 여기서 부사 선택하지 마세요. 비의성사수 뒤에서. 오케이?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해요. 내가 아마도 동사할 수 있을 거야.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확실히 주는 건 약간 위를 썼을 거예요. 확실히 줄 거야. 이거는 위를 썼을 거야. 거기에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한 발짝 물러나는 게 바로 우드예요. 오케이? 내가 아마도 줄 수 있을 거라고 모를려? 저번에 했어 얘들아. 밀리언은 그대로 공 6개만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 공 6개짜리 돈이 몇 장이 있는지는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100만인데 어떻게 어예요? 라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 그치? 자, 천이 있으면 thousand이 있으면 여러분 a thousand 하든지 two thousand 하든지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아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0이 6개 1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어예요? 돼요. 그리고 얘들아 100만이나 되니까 여기에 S가 붙은 거예요. 오케이? 야 내가 100만 달러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스튜피드한 사람들한테 붙어서 그 싸구려 라인에서 줄 서려고 노력하지 마. 오케이? 그 싸구려 말들에 상처 입지 마. 이러는 거지. 오케이? 아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투부정선 뭐라고요? 뜻이 드릴게 많아서 뭘로 해석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처음 나왔어요. 뭐라고요? 6번 뜻이 if의 뜻도 있습니다. 6번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여러분 투부정사 뜻이 드럽게 많아서 if의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나라면 너한테 100만 달러도 줄 수 있어. 그래서 솔직히 딱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돈을 줄 수 있어라는 거지.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왔어요? 요거 때문에 나왔어요. 칩 라인에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때문에 나온 거야. 100만 달러라도 줄 수 있어. 만약에 가서 뭐 한다면? 그랩 한다면. 너희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표현은 고 동사 ing거든. go shopping 이거 있잖아요. go 동사 ing로 많이 배우거든 얘들아. 아니면 go to, 뭐 하기 위해서 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거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 표현 굉장히 많아요. 사이에 뭐가 숨어 있습니다? and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간다 그리고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가서 잡는다면 나를 잡아. 어디 옆을 잡아? 어디 옆을 잡아? 역사를 잡아요? 이거요. 칼날을 잡아. 잘 말했어. 네가 와서 내 칼날을 잡는다면 무슨 말이야? 내 멱살을 잡으면 이거 무슨 말이야? 나 잡으면 이거죠. 오케이? 와서 내 멱살을 잡아 이러는 거잖아. 바위가 어디 옆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멱살 이렇게 칼라 옆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멱살을 잡는 느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어저께 요거 틀린 사람 꽤 많았는데 얘들아 그냥 아무 칼라 잡으면 안 돼 여기서. 그치? 내 멱살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내 칼라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특별하게 더블 들어가야 돼.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 어제 꽤 많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내 멱살을 잡아야지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잖아 지금. 야 너 와서 나 내 멱살 확 잡아가지고 거기다 가둬놓으면 뭐 할 거야? 내가 밀리언 달러도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지. 다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야? 와서. 왜 와서라고 표현을 했어 얘들아? 멱살에 끌려잡혀 와서지. 오케이? 멱살에 너한테 멱살에 끌려잡혀 와서 우리의 관계를 빌드 쌓아 올릴 거야. 빌드는 얘들아 짓다라고 외우지 말고 얘들아 이거 빌딩 생각하세요. 쌓아 올리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 같은 거 키우고 얘들아 이럴 때 빌드업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지. 쌓아 올리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차곡차곡 와서 쌓아 올릴 거야. 이렇게.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너한테 그냥 단순히 파트타임 러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 24시간 너와 함께하는 풀타임 러버로 내 이름을 올려줘. 오케이? 그렇게 하려면 나는 뭘 해야만 할까? 계속 나오죠. 너한테 완벽하게 갇혀 지내기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굿나잇을 말하고 처음으로 굿데이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계속 반복이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맨날 하는 거 말하다엔 네 가지가 있습니다. Say, tell, talk, speak. 자, say 다음엔 뭐가 나온다고요? 내용이 나오고요. tell 다음엔 누가 나온다고요? 사람이 나오고요. talk는 서로 쌍방으로 얘기하는 걸 말하고요. speak는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는 기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speaker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만 더 너희들 문법적으로 기억하세요. tell 다음에는 사람이 바로 나오지. tell me, tell him, tell them 이렇게. tell my mother. tell 다음엔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 나머지 세 개 다음에 사람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다? to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나한테 말해봐. Say it to me예요. 오케이? 나한테 말 좀 해보라니까 Talk to me예요. 오케이? 나한테 좀 말해봐. Speak to me예요. 오케이? 이거 세 개는 얘들아 세 개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Tell me만 외워버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사람 앞에 뭐가 필요합니다? 추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해줘. 나에게 테리니까 당연히 그 필요 없고요. 대체 남자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됐어?